오토헤럴드 등모 김홍기 기자, 도요타의 간판급 중형 세단 캠리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새로운 내외관을 담아 공개됐다. 오토헤럴드 등모 김홍기 기자, 도요타의 간판급 중형 세단 캠리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새로운 내외관을 담아 공개됐다. 앞서 캠리는 전동화 전환과 세단 판매 감소로 인해 단종 수순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부품 변경 모델로 2025년형으로 공개된 도요타 신형 캠리는 기존 B6 가솔린 버전이 삭제되고 각각 225마력과 232마력을 발휘하는 전륜 구동과 AWD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로 공개됐다. 전륜 구동과 AWD 모두는 기존 2.5L 4기통 가솔린 기반에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한다. 전륜 구동 버전의 경우 225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AWD는 232마력을 발휘한다. AWD 버전은 필요한 상황에만 풀인 모터가 가동되는 방식이다. 도요타는 신차 스펙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신형 캠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회전수를 줄이는 세팅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고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면부 하단 그릴을 대폭 키워 전기차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실내는 트림에 따라 7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상위 트림에선 각각 12.3인치 구성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로 변경된다. 또 스티어링 휠은 이전 크라운의 겉과 유사한 모습이다. 이 밖에 신형 캠리에는 듀얼존 온도 조절 장치,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추돌 경고 등의 편의 및 안전 사양이 기본 제공된다. 또 주행 성능 면에선 서스펜션 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형 캠리는 내년 봄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